하드셋, 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심리법강의 2회도 1236페이지 로마자 3번에 상기의 방법 보겠습니다. 사마열혈TV 질자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상기의 방법. 상기는 상대방에 대한 인사표시를 한다.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상기적 상이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그 자체만으로는 상기의 효과가 생기지 않으면 상기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채무가 소멸한다. 상기의 의사표시에는 상기하는 채권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동의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상기의 의사표시는 재판에서뿐만 아니라 재판상으로도 할수 있다. 보험 약관 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사가 장차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나 예약 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상급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약관에서 비록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대출과는 달리 소비 대차로서의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보험금이나 해약 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것은 보험금이나 해약 환급금의 성급금의 성격을 가지는 위 대출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므로 민법상의 상기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한 단체 보험 약관에 따라 이루어진 보험 약관 대출금에 관하여 이를 해약 환급금의 성급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별도의 대여금으로 보는 전제하에 그 해약 환급금 반환 채권과 보험 대출금 대출 약관 대출금 채권은 보험회사의 상기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상기적상의 시기에 상기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대법원 964 511 27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상기가 단독 행위여서 그것에 조건을 붙이게 되면 상대방을 불안정한 지위에 놓고 기한을 붙이는 것은 상기의 소급표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피고의 소송상 상기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상 상기의 재항변을 할수 있는가? 판례는 원고의 소송상 상기의 재항변을 일반적으로 이를 허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범위는 원고가 두 개의 채권을 청구하고 피고가 그중 한 개의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삼아 소송상 상기약변을 하자 원고가 다시 위 청구 채권 중에 다른 한 개의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소송상 상기의 재항변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한다. 1237페이지 보겠습니다. 로마자 4번의 상기의 효과. 양갑 1번의 채권 소멸. 상기가 있으면 당사자 쌍방의 채권은 대등에게서 소멸한다. 한편 수동 채권이 여러 개이고 자동 채권이 그 전부를 소멸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변제 충당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기가 충당된다. 그리하여 가령 원본 후에 지연금 손해금이 있으면 지원 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자동 채권과 대등에게도 소멸한다. 그런데 제499조에 따라 상기에 준용하는 476조 내지 479조의 규정은 임의 규정이므로 상기자와 상대방은 약정에 의하여 그 규정을 배제하고 자동 채권을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자와 상대방 사이에 미리 상기 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 내용이 상기가 상대방에게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상대방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한 것이라면 상대방이 그 약정에 터잡아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할 순서와 방법에 조차 상기 충당을 한 이상 상대방에 대한 인사표시와 관계없이 그 충당의 효력이 있다. 빨려보겠습니다. 양가를 기억. 상기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채무는 상기 적상시에 소급하여 대등에 의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기에 의한 양 채권의 차익
계산 또는 상계의 충당은 상계적 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따라서 그 시점 이전에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자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적상 시점까지 수동채권의 약정 이전이 지연 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서 면조 수동채권의 약정 이자및 지연 손해금을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할 것이다. 양가로 이윤의 상계 행사표시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는 없지만 상계 행사표시 후에 상계자와 상대방이 상계가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한 약정은 제3자에게 손해를 미치지 않는 한 계약자의 원칙상 유효하다. 양가로 D급 소송상 방어 방법으로서는 상계항변은 통상 그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정의 일시적 항변으로서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의 확정으로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소송에서 수동채권의 존재 등 상계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로써 실체법상 상계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피고의 자동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소송상 상계에 재항변하는 경우에 법원이 원고의 소송상 재항변에 상계의 재항변과 무관한 사유로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을 배척하는 경우에는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판단할 필요가 없고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항변이 수동채권과 피고의 자동채권이 상계적상 당시의 대등에게서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될 것이므로 원고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으로서 상계할 대상인 피고의 자동채권이 그 범위에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 되어 이때에도 역시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된다. 따라서 원고가 소송물인 청구채권 외에 338페이지 피고에 대하여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소위 추가적 변경에 의하여 그 채권을 당해 소송에서 청구하거나 별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은 일반적으로 이를 허용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상 상계 재항변을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가로 이번에 상계의 소급표. 상계가 있으면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즉 상계에는 소급표가 있다. 따라서 상계적상이 생긴 뒤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행지체도 소멸한다. 양가로 3번에 이행지를 달리하는 채권의 상계. 상계는 최상방의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따 상계를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예, 상계를 마쳤습니다. 좀 너무 빨리 간 감이 없지 않지만 예,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잠깐 쉬었다가 다음 파트 하도록 하겠습니다.